천수경 강의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천수경 강의도 천수경 강의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도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신행 활동을 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시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나의 복을 더 효과적으로 증장시키고, 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실생활에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조금 천수경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매주마다 해주고 그리고 천수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천수경은 계속 쭉 나가야 될 일이야 이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어떤 장자가 와서 여쭈어요. 장자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은 장자였어요. 돈 많은 장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와서 묻기를 부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제자가 되는 게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까?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겁니까?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승려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고 좋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 기르고 살면서 제가에 있으면서 밖에서 스승으로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시는 것이 더 훌륭한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집에 있으면 살기 좋을 것 같아. 내가 불국사하고 저기 직지사하고 있으면서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지도를 좀 해보잖아요. 지도에서 이제 제가 좀 인기가 좋았어요. 차담을 하면 자기들 못 듣던 소리를 자꾸 해주니까 그래서 일부러 차담 때문에 찾아오는 더두 번씩 찾아오고 세 번씩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차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항상 물어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물어요. 우리가 법회 끝나고 항상 내가 질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문하라고 그러면 템플스테이에서는 꼭 무조건 한 질문이 있어. 첫 번째가 스님 몇 살이에요? 아이 죽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해. 뭐시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린 좀 이제 스님 카면은 다 이렇게 노스님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좀 젊어 보이니까 이제 그런가 봐.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스님 몇 살이에요? 예. 그 다음 묻는 게, 두 번째 묻는 게, 스님 왜 출가하셨어요? 예. 뭐, 멀쩡하게 생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똑똑한데, 밖에 살아도 충분히 잘 사실 것 같은데, 왜 출가했냐 이거겠지. 밖에 좋은 거 놔둬놓고. 참,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좀난 황당해요. 예, 다 알, 이제 그럴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질문 할거 뻔히 아는데도,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출가한 삶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괴로워 보이고, 또, 뭐라 그럴까? 안쓰러워 보이는가 봐. 제가 20대 초반에 법무사에서 있을 때, 20대 초반엔 제가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호리 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호리호리 해가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뭐, 음식 할일 때였거든요. 뭐 고기 같은 거 전혀 안 먹고 음식 할일 때 호리호리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하얗다 못해 파스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있었는데 그때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법복을 입고 그때 내가 22살인가 뭐 23살인가 됐을 겁니다. 법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법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밑에 할머니가 아주 힘들게 계단을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할머니를 이제 좀 부축을 해드렸어요. 할머니 뭐 보따리 하나 들고! 예, 그래갖고 막 힘들게 올라오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승복이 보이고, 스님이 잡아주니까,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왔어. 올라오고 이제 허리를 못 펴고 있다가 올라와서 계단 다 올라와 허리를 쭉 펴고 내 얼굴 딱 보더만 깜짝 놀라면서 바로 막 눈물을 글썽글썽글썽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젊은 스님이 뭐 한다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 막 펑펑 울어. 아, 나참 절에 수십 년 된긴 할매가 응? 도대체 부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불교를 공부를 하길래
출가한 스님을 보고 불쌍하다 그럴까? 참 내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아, 참 불교 현실이 지금 참 이게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출가 왜 하셨냐고 물어보면요, 이제 애들이나 뭐 다른 제가자분들이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출가 스님 왜 하셨어요 물어보면요, 나는 대못습니다. 당신은 왜 출가 안 합니까? 나는 그게 진짜 이상해요.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뭐 배워서 그렇겠지. 하여튼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보면 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왕의 자리마저도 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야. 그건 누구도 못 피해. 그래서 밖에서 아둥바둥 60년, 70년 살면서 막 무슨 뭐 가정을 이루고 막 가업을 일으키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자식에게 수박의 걸 물려준다 캡시다. 네, 잘 살아가지고. 그럼 그래갖고 그 자식도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돈 벌어서 물려주는 게 뭐시 그래 중요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물려주는 게 뭐시 그래 중요해.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나면요,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가하고 공부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부처님, 내가 지금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20년 강의를 하고 있어도 제가자분들이 출가한다는 사람이 없어. 이야, 희한해, 희한해.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제가자분들이 출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주 법회를 한다 그러면은 축자 사자 법회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뭐 시간 남은 오고 시간 남은 치아프고 사양 남은 오고 사양 남은 치아프고 뭐 이래 하든지 말든지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잘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비록 출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세 속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 없으면, 아무리 자기의 깜냥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뭐 지식을 습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완전한 행복을 이루지는 못하거든요. 결국엔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원효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옛날에 신라 시대 원효 스님 알죠? 원효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 누구나 다 좋아가지고, 아, 이게 맞는 말이다, 다 알아. 제가 하는 말다 맞는 말인가 다 알죠? 지금까지 들어봤으니까. 누구나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옳은 말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산속에 들어와서 절에 들어와서 머리 깎고 출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욕 소전이니라.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애욕, 애착과 욕망. 그 애착과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계속 착각을 계속하고 사는 거란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애욕에 얽혀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다. 애착과 욕망.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욕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원흉이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도 들을 때, 아, 맞아. 애욕 때문에 내가 참 그동안 괴로워했지. 라고 하면서도 또 금방 밖에 나가면 또 애욕에 집착해. 그래서 자꾸 부처님 가르침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돼. 장자가 출가한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까? 제가의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출가한 제자는 욕망과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욕망과 집착에서 떠나야 한다. 욕망과 집착에서 떠나서 청정한 삶을 유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수행해가지고 잘 이해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제가자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출가 제자는 청정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제자가 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출가만 했다고 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가하고 난 뒤에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욕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돼요. 마치 부처님 비유하셔요. 마치 물방울이 연꽃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처럼. 연꽃에 보면 물방울 이렇게 또로로또로 굴려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애욕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는 청정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청정하게 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청정함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수행해서 그것들을 제가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그래야 훌륭한 제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그런 가르침 들으면 항상 나한테 대입을 하거든. 나는 애욕에는 그래도 조금 잠깐 자꾸 물들었다가 빠졌다 물들었다 빠졌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야, 욕심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전달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해. 그게 훌륭한 가르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안 되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제가제자, 훌륭한 제가제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제가제자는 생업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오계를 잘 지키고, 첫 번째 내세우는 게 오계예요. 제가제자가 지켜야 될 것은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다섯 가지 오계. 살, 도, 망, 주. 살생하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비심을 자꾸 없애지 말아란 말이에요. 요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편애가 돼버려야 돼, 아예. 살생을 자꾸 하게 되면 자비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리목이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파리목이 안 죽이고 내가 자비심으로 계속 내팔아무라라고 할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긴 죽이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이라고. 아이고, 나 같은 경우 이렇게 죽인다고요? 뭐 한다고 이렇게 험한 몸 받아가지고 악업만 자꾸 짓노. 다음 세계는 꼭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공부하거라. 그러고 닭 죽인다 이 말이지. 나는 내가 좋은 팁도 다 가르쳐 준 거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간다면 싹다 도둑질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것이든 나의 자식의 것이든. 주지 않는 물건은 가져가면 안 돼요. 무조건 허락받고 가져가야죠. 받아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면 그만큼 나의 복덕이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항상 복을 강조를 해요. 지혜는 제 가르침을 자꾸 들으면 지혜는 쌓이는데 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어야 되거든요. 복이 있어야 지혜도 빨리 증장하고 복이 있어야 들으면 잘 이해가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같은 말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업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맑히고 깨끗하게 하는데 복을 짓는 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지. 음행하지, 사음하지 마라. 정해진 부부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음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자꾸 다른 정해지지 않은 그런 짝과 음행을 하게 되면 청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된 것만 말해야지. 삿된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한다면 진실함이 자꾸 사라져가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제가 말하면 그래도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그지? 거짓말 잘안 하거든 내가. 아예 안 하진 않아. 거짓말 가끔 해. 필요하면.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믿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얘기하면은 자꾸 자기 말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항상 자기 한 말의 끝에다가 진짜다. 정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말을 그만큼 안 믿어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내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갑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그다음에 주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아라 해요. 저도 맥주 한 잔씩 합니다. 근데 취하도록 마시면 안 돼요. 취하도록 마시면 지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2500년에 이미 아셨어요, 그걸.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계율, 살, 도, 망, 주,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이 다섯 가지 계율 안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때에 맞춰서 승가에 공약을 올려라.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제가 제자에게는 앞으로 천상의 삶이 열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출가 제자에게는 청정한 삶이 열리고요. 바르게 출가해서 살아가는 제자에게는 출가한 제자에게는 청정한 삶이 열리고, 제가 제자에게는, 바르게 사는 제가 제자에게는 천상의 삶, 복된 삶이 열립니다. 그래야 바른 제자예요. 어떤 제자가 더 낫다가 아닙니다. 출가해야 더 옳다가 아니에요. 예, 저는 출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가 봐. 예, 그러니까 제가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5계를 꼭 지키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공양 올리셔야 됩니다. 승가에.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시면요, 당신이 스스로가 법을 정하셨어요. 탁발을 이제 집이 쭉 붙어 있으면은 여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례로 일곱 집을 지나가지고 탁발을 하십니다. 차례로 딱 일곱 집만 지나가가지고. 만약에 일곱 집을 지났는데도 탁발한 음식이 별로 많이 안 많다.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일곱 집은 무조건 또 쪼롬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요, 세 번째 집딱 도착하셨는데, 제가 제자가 이렇게 공양물을 바로에 넣어드리려고 딱 붓는데, 부처님께서 뚜껑을 딱 덮어봅니다. 바로 뚜껑을. 그러니까 공양 받는 걸 거부하신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탁발한 동안은 말을 못하니까, 공양한 동안은 말하면 안 돼요. 절에서는 원래 말을 못하니까 이제 공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난이 물어요. 부처님 아까 세 번째 집에서 왜 바로 뚜껑 닫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집은 어저께 5계를 파했다. 5계를 파한 집은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 올릴 자격이 없느니라. 보시도 못합니다. 보시를 뭐할 수는 있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승가에 올리는 복덕으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5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보시를 할수 있다는 것, 승가에 보시할 수 있다는 것은 불자의 자격이고 권리예요. 그거를, 5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권리와 자격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승가에 공양 올리는 것은 아주 큰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5계를 지키고 때에 맞춰서 승가에 공양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천상의 삶이 보장됩니다.